바람이 약간 선선하게 불고 있죠? 네, 오늘 사실 날씨가 더울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운동장에 오니까 바람이 선선히 부는 게 경기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윤신영, 조재영, 김종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사이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군요. 좋았어요, 지금. 네. 시작부터 경남의 움직임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경남이 오늘 전반에는 좀 틀어막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는 자원들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에릭요 오른발 직접이에요. 머리 맞고 넘어가서 코너아웃 됩니다. 자, 머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에릭요 선수 올 시즌에도 7골에 5개 어시스트. 오늘 마음대로 드리블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정범환 이동국에게 이동국 잡았습니다. 힐 패스 정범환 정범환. 자, 한번 더 나와있고요. 수원도 강원에게 4-1로 승리. 대전도 3-5로 상담을 잡았는데 과연 오늘 경기 몇 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거리 슈팅. 네, 최근 K리그 경기를 보면은 상당히 득점이 많아요. 그만큼 경기가 재밌다는 거. 전북의 전반전 두 번째 코너킥. 오른발 휘어져 들어옵니다. 헤딩 떨궈놓고 수비 앞에 떨어집니다. 자, 드로겐. 자, 한번 끊어냈어요. 밀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수비 맞고 튀어나옵니다. 서상민의 슈팅. 최종 수비서거든요. 빠르게 득점을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굴절 되면서 다시 살아냈어요. 오른발 끝나갑니다. 살짝 끝나가는 에닝요. 지금 경남 수비수들이 밀집해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전북 지난 FA컵 때는 선수들 많이 아꼈거든요. 이동국과 중앙 수비수 한 두 명 제외하고는 로테이션으로 네. 현재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전북은 선수층이 두껍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짧게 중앙입니다. 돌아서면서 차나요. 매주고 떨궈놓고 오른발 슈팅 연결. 아, 이번엔 옵사이드. 예. 연결해줍니다. 들어오게 잡아놓고 어느 쪽으로 한번 접어놓습니다. 물려줬죠. 돌아서면서 오른발 살짝 빗나갑니다. 이동국. 예, 바로 이겁니다. 이동국 선수 운전한 타자의 이런 동물적인 감각. 계속해서 경신에 나갈 것인가. 오늘도 아주 날카로운 모습으로 경남의 골문을 누리고 있습니다. 왼발 직접 중거리 슛! 최윤성 막아냈고 나갑니다. 강승조 선수 예.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경남의 주장으로서 중앙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공격 상황에서는 1대1에서 3대2 역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코너킥 빠르게 휩니다. 오른발 갖다 댔어요. 흘러나온 공 수비수가 먼저 발을 갖다 대는 박원재. 수비가 1대1 상황. 좋아요. 줍니다. 뒤로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세워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연결. 이게 또 자신의 선수 이재현 선수 머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합 붙이죠. 맞게 내줍니다. 네, 만들어야 되죠. 네, 왼발 굴절 됐고요.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골키퍼 정면. 최윤호 골키퍼가 머리를 잡고 넘어져 있습니다. 예,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골을 차려다가 부딪힌 것 같은데 약간 길었군요. 도와줘야 됩니다. 뒤에 받쳐주고 있고 한번 세워놓고 최현현 밀고 들어갑니다. 한번 제치고 열렸죠? 오른발 최현현! 좋았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움직여준 선수 있었지만은 김정우에게 이동국 등지고 있습니다. 빼줬습니다. 이동국 나왔습니다. 이동국! 경남 1군을 못 버텼어요. 다 끝나갔는데 예. 완벽하게 만들었죠. 이동국 대단하네요. 지금은 이 컴비 플레이가요 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뒤쪽에서 패스가 들어간 후에 빠져나오는 거 보세요. 완전히 옵셋 아니고요. 막아내기가 힘들었죠. 지금 예. 두 선수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수비수 발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야, 이동국 완벽한 골입니다. K리그 그럼요. 지금 경남 선수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달려들어오면서 오른발 강하게 때립니다. 김인환 좋았습니다. 김인환 선수 약간 높았지만은 경남 진영입니다. 선수 움직이죠? 들어갔습니다. 바로 떨고 줬죠. 바로 저런 플레이인데 에닝요 드로겟을 바라봤습니다. 드로겟 자, 중앙으로 이동국 이동국 선수 두 선수가 지금 호흡이 안 맞았어요. 거의 완벽했거든요 지금. 네. 연결이 돼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승조 직접 좋아요. 슈팅 점에서 오른발 꺾어줬습니다. 반대편 있는 선수를 바라봤고요. 다시 한번 강승조 짧게 내주고 박스 안쪽에서 왼발 흘러나온 거 강승조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예, 네. 그 전에 올려주기 전에 사실 저는 슈팅을 했으면은 계속해서 양쪽으로 패스를 하면서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가슴 떨고 놓습니다. 힐 패스 내주고요. 밀고 들어와 들어오게! 오, 걸렸습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 선언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드로게. 지금도 보세요. 이동 선수한테 연결된 후에 원타임 키킹한 후에 자연스럽게 뒤에 들어가는 네. 드로게 선수한테 연결이 됐어요. 경남의 골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닝요. 에닝요! 지금 좀 가운데로 강하게 차오는 에닝요입니다. 2대0 전북. 아, 뭐, 예, 좋았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동욱 선수가 찼으면은, 더 계속해서 기록을 더 만들어가는 건데, 또 욕심부리지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얘는 에닝요 선수에게 또 양보를 한 거예요. 네. 네. 이런 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골을 더 추가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아, 전북의 닭공은 이번 라운드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뭐,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찼어요. 네. 루이스, 에닝요, 이동욱과 죽어봤습니다! 헤딩당하고 놓고, 에닝요, 에닝요! 자, 차지 못하네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을 하는 아픔을 겪었고, 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빨리 털고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자, 오른발 슛! 골대! 골이에요!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네, 한 골 만에 경남! 자, 지금은 안성빈 선수가 리바운드 골을 기록했죠. 네네. 그 전에, 역시 강승조 선수가 또 강한 슈팅을 날린 것 같아요. 그렇죠. 강승조가 기습적으로 슈팅 네. 골대 맞고 나온 공을 네네. 안성빈 선수가 마무리. 한 골 따라 먹고 있는 경남입니다. 아, 이게 바로 축구거든요. 네, 강승조 선수 지금 열리자마자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 손에 맞고 네. 골대. 맞지 않았으면 들어가는 건데 네. 맞으면서 좀 골대 맞으면서 보세요. 그거를 예, 안성빈 선수가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밀어넣습니다. 네. 아, 재밌어요, 야. 지금.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살짝 그, 전북이 마음을 풀었을까요? 예,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 네. 몰라요. 이 말도 맞네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축구 오랫동안 했지만은, 네. 아직도 축구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뭐, 지금 전북이 축구를 넣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더 득점. 살짝 찍어 올리면서, 심우현의 키를 넘기지 못합니다. 흘러나온 거, 오른발, 떨궈 놓고, 때려봅니다! 예, 네, 조재철 선수. 시도 좋았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때리네요. 박원재 올라와 있습니다. 수비 한 명 앞에 서 있습니다. 박원재 아, 그 정면으로 짧게 내주고 들어갑니다. 죽어봤습니다. 막아서면서 페널티킥. 예, 두 개째. 아, 정확하게 봤어요. 네, 지금 심판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네. 이번에는 페널티킥 키커로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페널티. 마무리하면서 3대0 전북. 기록의 사나이죠. 네. 자, 이동국 선수가 K리그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기록을 써 나가고 있는데요. 125호 골입니다. 아, 뭐라 말할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축하해 주고 싶고요. 3대 1로 앞서가는 전북입니다. 네, 지금 보시죠. 아주 뭐 강하게 차버리는데요. 네. 자, 오히려 더 압박하는 이 전북 보세요. 뺏어냈습니다. 이동국입니다. 자, 이동국 밀고 들어갑니다. 툭툭 치면서 이동국 넘겨줬어요. 아, 그 전면에서. 자, 수비 3번. 자, 때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 이동국에게 이동국! 골입니다. 헤드트릭! 이동국 헤드트릭! 네, 지금은 뭐 업사이드 아니었어요, 지금. 아, 정말. 닭공 시즌2. 지금 역시 또 서상민 선수. 그 후에 루이스로 연결되는 행운의 또 연결이었죠. 네. 그 후에 이동국 선수가 또 수비. 왼쪽으로 완전 비었었어요. 4대1을 만들고 있는 전북. 뭐 지금 경남의 수비수들이 보세요. 둘, 넷, 다섯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은 네. 완벽하게 빈 공간에 빠져들어가면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자, 이동국 선수.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그 수비대를 네. 무너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또 그 전에 또 서상민 선수의 네. 또 침투 드리블. 네. 그러면서 경남입니다. 특히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주전 때에 연결됐어요. 그렇습니다. 왼발 때렸어요. 골이에요. 네, 골입니다. 지금 뭐 순간순간 들어가네요. 지금 골 맞죠? 네, 골이 됐습니다. 네. 고재성의 골입니다. 고재성의 침투 후 또 왼발 슈팅. 네. 그 전에 뭐 패스도 좋았지만은 고재성 선수의 움직임 후에 원터치 컨트롤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 라운드 뭐 골 네. 잔치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재성 선수가 중국에 있을 때는 네.
포예 포드를 봤어요. 자 지금 돌아들었는데 옵셋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보시죠. 네. 지금은 네 김용우 선수가 들어가는 거를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했어요. 네. 경남 대단합니다. 네, 그럼요. 네. 최진환 감독. 자 오른발 직접 슈팅. 오! 골대! 다시 한번 슈팅. 골입니다. 들어갔어요. 네, 골이에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네, 지금 4-3 경남입니다. 야. 정말 멋집니다. 정말 예. 뭐 슈팅 좋았지만은 자 지금 뭐 김미식 골키퍼는 아니 벙벙한 아니, 모습이고요. 네 지금 김지웅 선수 네. 후반에 들어가서 또 골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네네 보시죠. 자, 이게 골대 맞았어요 골대. 어 대포의 슈팅에 골대를 두 번 맞히고 네. 나온 공을 마무리.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따라 들었던 선수 가운데 네. 초록색 유니폼이 없습니다. 다섯 네, 명의 경남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정성훈에게 정성훈 세워놓고 내줍니다. 자 쉽사리 올리진 않는데요. 다시 한번 정성훈 김정우 애닝요 정성훈 자 루이스 밀고 들어갑니다. 얼마 서상민 서상민의 골입니다. 서상민의 아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왔네요. 결국 서상민이 네. 골을 넣었어요. 결국은 이 공식대로 네. 서상민이 슬기골을 뽑아냅니다. 지금도 보세요. 왼쪽 측면에서 골을 계속 연결을 하다가 네. 결국 가운데로 연결한 후에 또 서상기 선수가 침투 들어가는 거에 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 지금 이 골은 말이죠. 경남에게 닭공 우습게 보지 말아라. 네네. 네. 결국 마지막에는 이 닭공 스스로 마무리하네요. 보세요. 지금 또 서상민 결국은 여기 3세번이 할 말이 있죠? 네. 또 날 네. 8골 터졌습니다. 휘슬 울리면서 결국 전북이 5-3으로 경남을 누르면서 리그 선두로 올라섭니다.